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14년차 엔지니어입니다. 회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게 되면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위험의 기능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의 기능장을 공부할 때 비전공자이다 보니 영어, 그리고 화학식, 법률 부분 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1년 정도로 보았었는데, 배월학을 통해서 그 기간을 4개월로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제 평균 퇴근 시간은 6시에서 7시 사이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하다 보니 하루 중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배월학을 접함으로써 배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월학의 동영상 강의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출근, 퇴근 시간 동안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함으로써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 위험물 기능장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전공자여서 단어도 모르겠고 용어도 생소하고 화학식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독학을 포기하였고요. 지인들의 추천으로 배월학을 알게 되면서 교수님들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암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암기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를 해주어서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74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합격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험 문제 80% 이상이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찍어주셨던 문제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심도 깊게 알려주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는 반응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암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틀리게 되게 되는데, 교수님들은 이 반응식을 암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풀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번 74회 실기에 나왔던 처음 보는 문제들도 수월하게 풀수 있었고, 그리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학습, 그리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노력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월학에서 교수님들이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자세한 해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믿고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날에는 1요부터 6요 위험물을 다시 한번 암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위험물의 가장 핵심은 1요에서 6요 위험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기할 때부터 좀 많이 공부를 하였고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실기할 때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요부터 6요까지는 필기, 실기 때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였고요. 시험 전날까지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제 학습 방법은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을 나름 노트를 통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거는 너무 좀 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지금 새로 출력을 한 건데요. 1요부터 6요까지를 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물질들, 그리고 중요 화학식 등을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법률 부분 등은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좀 정리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위험을 공부하다 보면은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기하고자 하면 핑계를 찾게 되고,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